자, 아주머니가 식사 준비에 나섰는데요. 요리에 철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단순, 간단! 단순, 간단! 오, 배우고 싶은데요?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 양념에 의존한대요. 어머니는 그러면? 저는 자연 있는 그대로. 그렇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를 살짝 볶거나 굽는 정도만 조리를 해서 식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려줍니다. 양념에다가 원추리 소스를 이렇게 넣어서. 아주머니가 자연 요리법을 고수하는 데 이유가 있었는데요. 2007년 1월에 예, 뇌졸중을 알았어요. 아내의 음식이 내 건강을 위한 음식이다 보니 결국은 아내가 나를 살리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자주 든답니다. 자, 너무 이렇게 살금살금 다가가세요. 원래가 둘만의 세상, 눈치 볼 일 없이 표현은 과감하게 합니다. 아이고. 표현한 만큼 애정도 커집니다. 아버지가 약간 신혼이네요, 신혼. 네. 그 애정 표현을 잘해요. 정말이지 사랑이 넘칩니다.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는 실황헌 산골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예. 여기에 일곱 가지 채소가 들어갔는데요. 두 분이 가꾸는 텃밭.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색이 정말 곱죠. 맛은 어떨까요? 아무 맛도 없어요. 그냥 채소 맛이에요. 한 잘 먹어. 진짜로. 아무 맛도 없어요. 채소 맛이죠. 채소 맛. 채소가 살짝 데쳐낸 듯한 느낌이라서 오히려 식감도 있고 씹을 때 향이 나오네요. 음식 전문가 같아요. 아이고 고마워. 잘 먹으세요. 아, 맛있게 드시죠. 목소리 듣고 여기도 좋고 좋네요. 고마워. 요즘에는 건강해 보이네요. 네. 나도 고맙습니다. 다른 양념 없이 사랑 양념 덕분에 달콤했던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옆에 계시기 괜찮으셨어요? 네, 맛있었어요. 다시 집을 나선 부부. 섞음놀이 하러 간다고요? 어디로요? 텃밭으로. 자, 섬골에 들어온 후 두 사람은 난생 처음으로 농사를 시작했는데요. 예. 비료 농약 없이도 채소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거 노랗게 달렸다. 따랐다. 아, 재밌어. 동심으로. 어, 왜요? 소금놀이 하니까. 맛있어. 산골에서 새로운 경험을 함께하며 부부는 전혀 없던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보. 나이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부부를 한다 이거야. 이러시는 것 같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소금놀이죠. 놀면서 일해요. 도시에서 일이라는 것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골에서는 그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인생 자체를 즐기는 거고 자연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소중한 건 오롯이 서로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태국 참 좋죠? 부부의 여름 놀이터. 이것도 굉장히 많네요. 두 사람은 물 흐르듯 자연에 마음을 맡기고 살아갈 것입니다. 예. 행복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인생을 마감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 우리 손자 손녀들 건강하게 잘 크고 우리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고 싶네요. 당신 건강하고요. 그래, 저 참 고마워. 건강하세요. 예, 행복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인생이란 비밀 그것이 인생이 준 고마운 선물. 자, 오늘 촌 밥상의 주인공 바로 이건데요. 어? 포도네요. 자, 뭔지 아시겠어요? 포도. 이것으로 만든 빙수가 대박이 났습니다. 끈적끈적 무더울 땐 이것 한 그릇이면 싹 날아간대요. 포도. 빙수 위에 올라가 있는데. 자, 대체 이 정체는 뭘까요? 포도, 포도! 궁금하시죠? 우리 빙수에는 블루베리가 들어갑니다. 네? 아, 이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 저희 매출이 아마 한 6,
60-70% 정도는 팔리거든요. 60-70% 거의 다네요. 잘 나가는 블루베리.